안녕하세요. 장난감 왕자입니다. 저희 보험 창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있는 장난감 코너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자아이 장난감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129 소방구구차가 있고요. 여기는 파워볼 썬더가 있네요. 자, 파워위를 손을 물면은 움직인다는데 움직입니다. 마치 자전거처럼. 자, 여기는 마이스토 RC 람보르기니가 있고요. 밑에는 페라리 정비 차가 있습니다. 여기는 로이 디럭스가 있고요. 엠버 디럭스가 있습니다. 옆엔 탱크와 무선 헬기가 있고요. 여기는 마리오 카트 레이싱이 있습니다. 자, 위하고 연동되나봐요. 위에 나왔던 거를 실제로 구현한 건가 봅니다. 말랑말랑 소프트 폴리가 있고요. 밑에는 뽀로로 프레션 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무선 조종 엠버가 있고요. 무선 조종 로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선 조종 폴리가 있고요. 여기는 자동 변신 AT 폴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 카봇, 헬로 카봇, 스타렉스 댄디가 있고요. 옆에는 세미 루시트론이 있네요. 여기에는 마그마고왕 슬러거가 있고요. 슬러거 야구 게임이 있고요. 여기는 자동 도미노 게임이 있습니다. 여기는 말랑말랑 소프트 폴리가 있고요. 밑에는 미니 특공대 유치원 버스가 있어요. 뒤에는 헬리 디럭스가 있네요. 자, 여기는 뽀뽀로로 싱싱 견인차가 있고요. 여기는 싱싱 지게차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꼬마버스 타요 페트롤이 있고요. 페트. 여기는 꼬마버스 타요 여러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마 그 뒤로 땡기면 가는 태엽칸가 봐요. 뒤에는 뽀로로 포토 트럭이 있고요. 여기는 클래식 다이캐스팅 웹페카가 있고요. 여기에는 BMW Z8이 있고요. 밑에는 BMW 차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월드카 시리즈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두더지 잡기 세트 게임도 있고요. 리얼 전보 747 비행기도 있고요. 특급 고속 열차도 있습니다. RC 람보르기니와 그런 게 있고요. 여기는 호로로 멜로디공 3탄이 있습니다. 안경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낚시 기구도 있네요. 헬로키티 낚시도 있네요. 자, 이쪽 오시면요, 이렇게 엑사일 아카데미 에어로 RC 헬기가 있고요. 트랜스보 루시봇이 있고요. 여기 출동 로이 폴리 엠버 슈팅카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마구 야구왕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헬로키티 기타가 있습니다. 뚜렁뚜렁. 그리고 타요 통기타도 있고요. 시크릿 주주 바이올린도 있습니다. 아이고. 자, 위에는 룸 밴드라고 해서 직접 만들어서 만드는 밴드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액세서리 장난감이 있고요. 옆에는 아기 푸들, 아기 치와와가 장난감으로 있습니다. 자, 슈퍼스타 디지버드라고 해서 3에서 55가지 소리가 나는 게임기 장난감도 있고요. 시장 속에 디지버드라는 세 종의 장난감도 있습니다. 자, 머티 포티 비즈라고 해서 시크릿 아트라고 하네요. 천알이 들어있는 약간 비즈로 여러가지 모양 만드는 장난감이네요. 자, 아쿠아 네일도 있고요. 아, 이거 영실에서 나온 거고, 아쿠아 네일. 아쿠아 헤드. 겨울 왕국도 있습니다. 자, 컴팩트, 시크릿 컴팩트도 있고요. 블링블링 비즈도 있습니다. 스티커, 엔젤 스티커 메이커도 있고요. 자, 플라잉 페어리. 이거 본 적 있어요. 그 집안 천정에서 날아다니는 거죠. 자, 캠핑카인데 핑크라고 해서 캠핑 놀이라고 재밌는 것도 있네요. 자, 시크릿 주주 빙글빙글 우정 팔찌 메이커라는 것도 있고요. 팔찌 만드는 건가 봐요. 그리고 수다닝이 삐약이 집, 아주 귀여운 삐약이를 만드는 장난감이네요. 겨울왕국 비즈메이커도 있고요. 뒤에는 네일아트 핸드백도 있습니다. 여기는 시크릿 선글라스 메이커도 있고요. 여기는 겨울왕국 블링비즈가 있고요. 여기는 주얼리 세일, 주얼리 세트가 있고요. 자, 아쿠아비트 저기 있고요. 여기는 로우피쉬 인어공주가 있네요. 그리고 오고디스크 미니. 이쪽에는 이렇게 시크릿 피아노도 있고요. 주주 놀이펜도 있습니다. 자, 옆에는 퓨처북도 있고요. 겨울왕국이에요. 옆에는 리틀 퓨처북 호러펜도 있습니다. 자, 옆에는 디지버드 파란색이 있네요. 오고 스포츠라고 해서 볼을 더 커다란 거로 받는 건가 봐요. 여기는 키네틱 모래놀이터라고 해서 모래놀이하는 게 있고요. 여기는 모래 색깔이 더 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스페이스 레일이라고 하는 처음 본 장난감이 있고요. 뒤에도 있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촬영 협조해주신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세단장 했다고 하니까요,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